음매하며 힘들어하네. 저는 태어나서 음매가 이렇게 시적으로 들린 적이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릴레이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시한편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백향숙님 외몇 분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세월 베고 길게 놓은 뭐지? 세월 베고 길게 놓은 구름 한 조각.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제목을 딱 듣고 나서 무슨 내용일까? 근데 가수가 나훈아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풍으로 흘러가겠구나라는 대충 짐작은 됐어요. 이 노래를 전 처음 들었는데 머리를 싹 스치는 게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시다. 시인데? 그래서 그 장면이 싹 그려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너무 좋은 노래라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이 사랑의 콜센터 6회에 나왔던 영상인데, 임영웅 씨 풋풋합니다. 굉장히 풋풋해요. 근데 기사가 하나 있는데, 임영웅 씨가 이 노래를 되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통적인 느낌을 내고 싶어서 선배 가수들을 보고 많이 연습했다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늙은 산도 더럽고 힘들어하네. 벌밭에 힘들어하네. 늙은 산도 더럽고 힘들어하네. 벌밭에 힘들어하네. 세월 빼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하얀 구름 한 조각. 세월 빼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하얀 구름 한 조각. 여보게, 우리 쉬었다 가세. 남은 자는 비우고 가세. 여보게, 우리 쉬었다 가세. 남은 자는 비우고 가세. 세월 가면 어때? 이 청춘 저녁 흘린 이 마당에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저녁 걸린 뒷마당에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늙은 소긴 하루를 힘들어 하네. 음매하며 힘들어 하네. 늙은 하루를 힘들어하네. 음매하며 힘들어하네. 삐딱하게 날아가는 첫산 비둘기, 가지 끝에 하루를 접네. 삐딱하게 날아가는 첫산 비둘기, 가지 끝에 하루를 접네. 여보게, 우리
생각하세. 남은 얘기 다 하고 가세. 여보게 우리 쉬었다 가세. 남은 얘기 다 하고 가세. 가면 어때 저 세월. 가면 어때 이 청춘. 가면 어때 저 세월. 가면 어때 이 청춘. 저녁 갈린 이 마당에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저녁 갈린 뒷마당에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가면 어때 저 세월. 가면 어때 이 청춘. 가면 어때 저 세월. 가면 어때 이 청춘. 저녁 갈린 이 마당에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저녁 갈린 뒷마당에 쉬었다 가세. 여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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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었다 가세. 아, 멋지네요. 이게 꼭 이런 느낌입니다. 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수제품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한 땀 한 땀 장인이 떠가지고 만든 하나밖에 없는 수제품을 보는 느낌이에요. 아니, 이명우 씨가 본인이 좋아한다고 정통적인 느낌을 내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연습했다고 하는 기사가 어떤 얘기인지 알겠네요. 굉장히 정성스럽게 부른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선배님 노래고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라서 연습도 많이 했겠지만 굉장히 공들여서 부른다는 느낌을 확 받게 하네요. 가사를 잠깐 볼게요. 가사가 굉장히 시적입니다. 첫 가사부터 굉장히 놀라워요. 늙은 산이래요. 늙은 산. 늙은 산 노을 없고 힘들어한다. 이게 누가 썼지? 나훈아님이 작사 작곡하셨네요. 아마 2006년도에 좀 힘드셨나. 그리고 가면 어때 저 세월. 가면 어때 이 청춘. 뒤집어 놓는 이런 화법도 멋있어요. 저는 태어나서 음매가 이렇게 시적으로 들린 적이 없었어요. 음매하며 힘들어하네. 이 음매가 나훈아님 음매랑 이명웅씨 음매가 살짝 다르긴 한데 둘 다 슬퍼요. 일단 음매하며 힘들어하네. 음매하며 힘들어 하네. 이 노래가 이 하얀 구름 한 조각, 구름 한 조각에 잘 어울리는 흰색 의상을 입고 나와서 더 깔끔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삐딱하게 날아가는 저산 비둘기. 전이 가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좀 취했구나. 취해서 몸이 이렇게 되니까 얘는 똑바로 날아가는데 얘가 이렇게 삐뚤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취기가 올라오니까 거기에 빠져서 노을도 그렇게 힘들겠구나. 저 이거 이해가 됩니다. 남은 얘기 다 하고 가세. 한참 얘기했는데 나중에 통화로 얘기 더 해. 이런 적 있잖아요. 저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들하고 통화를 하면 기본 1시간입니다. 그리고도 안 끝나서 그냥 끊겨요. 2시간 할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냐 하겠지만 친구들하고도 그 정도로 통화를 합니다. 폰이 뜨거워서 못들 정도예요. 심지어 제 친구 클레이라는, 제 댓글 다는 친구, 그 친구하고도 기본 1시간을 통화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자세한 얘기 만나서 하자. 남자들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 멋집니다. 노래 멋지네요, 진짜. 노래 추천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노래 들었네요. 세월 베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시한 편을 들었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저녁 걸린 뒷마당. 저녁이 뒷마당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야, 아니, 어떻게 이런 표현으로 생각해내지? 저녁이 뒷마당에 걸려 있대요.